아, 반갑습니다. 예, 그동안 선생님 좀 바빠가지고요. 이번 시간에는 2017년도 전공 A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2015 계정이 또 나왔죠. 아, 이거 100%다, 이거. 2015 계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무슨 내용이에요? 내용이 뭐예요, 지금? 교육과정. 편성. 및. 편성 운영 맞죠? 편성 운영 2번 목구조의 마루입니다. 목구조의 마루 그럼 뭐예요? 건축 구조. 야, 이제 목구조 나왔습니다. 목구조 맞죠? 3번 건설 시공 뭐예요? 흙의 종류, 흙의 종류 및 지반 조사 방법. N치가 뭔데? N치가 으이구 바보들아. 지반 조사 맞죠? 4번 철근의 장착 길이, 철근 콘크리트, 철근의 장착 길이. 5번 편가배 원곡선 측량. 편각법에 의한 원곡선 설치. 그 다음에 이거는 합력의 자유지. 이거는 그거잖아. 합력, 역학.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원형 단면. 원형 단면에서. 네, 합력. 이거 가장 기본 고등학생 문제인데. 7번. 실내 음환경. 그럼 뭐예요? 건축 설계. 실내 음환경. 건축 설계가? 아니다, 건축 설계 하지 말자. 건축 설계 말고, 건축 맞나? 건축 공유로 할까? 건축 공유로 합시다. 음환경, 건축, 음환경, 현상, 건축 구조, 건축 설계, 뭐 상관없잖아. 그 다음에 유심, 수지별, 유소, 수리학. 뭐예요? 수심별, 유속, 이전법. 이 점은 뭔데? 두 점을 찍어서 평균 주소 하는 거 딱딱딱딱 M분의 1 하면 되네. 콘크리트 이연 콘크리트 이연 뭐 결국엔 조인트 생기는 거 아니야. 시공 줄 이거 용어 설명 보자. 시공 줄눈 신축 줄눈 조절 줄눈 콜드 조인트 어쩔 수 없이 생긴 거 맞지? 10번 트러스 부재예요. 역학 트러스 부재력 구하는 거. 11번 콘크리트 배아포 콘크리트 콘크리트 배합표 보고 공공률 단위 수량 쉽잖아 이거 장골재율 나오는데 철근콘크리트 뭐예요 그거는 뭐예요 이거 이거 철근콘크리트에서 봐야 되죠 단철이네 철근콘크리트 보 철근량, 강도, 감소, 개수. 설계, 힘, 모멘트. 13번. 신전, 어우, 좋아, 좋아, 좋아. 배열린 기둥 좋아, 좋아. 어디 건축 계획?
건축사? 건축사? 모자이크 건축 구조? 건축사? 그 건축사에서 건축사로 또 포함하자. 건축사도. 건축사에 그리스 건축. 그리스 건축. 신전 건축. 그리스니까. 그리스. 신전 건축. 뭐요? 배 흘림. 3분의 1 지점에 배고플걸. 라이저 뭐요? 이거. 아치에서. 안 쏠리 뭐요? 약간 쏠리는 거. 기둥 간격은. 이게 뭔데? 착시 교정 부피 봤냐? 착시 교정 기법. 공기 조화 건축 공제. 공기 조화 서 이중 덕트 및 펜코일, 펜코일 유닛. 여기서 뭘 알아달랬노? 그렇지. 열 운반, 열 운반 매체. 그 다음에 각실까지의 운반 경로. 이것만 적으라고. 제발 딴 것도 적지 말고. 쉽네요. 2017년도에서 문제는 내 생각에는 여기서 이건 상관없고 뭐 신정우주 다 알고 이거 단위 골재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려운 거는 이거 하고 포인트. 왜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선생님이 생각에는,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거 아닐까? 핵심 문제가 있습니다. 핵심 문제가. 무슨 말이냐? 이열몇 문제 중에서 다 맞추는 문제는 당연히 맞춰야지. 하지만 변별력이 있는 문제가 어려운 게 두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맞추냐, 못 맞추냐. 맞추면은 당연한 거고. 그걸 틀리면 왔다 갔다 하면 까라야. 카트라인이야. 이해하시겠죠? 자, 어쨌든 오늘 2022년 4월 2일 오전 6시 15분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